바쁘신데 소주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 을지역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김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소주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평 을지역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김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출마하게 됐는지 출마 동의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복합위기 시대, 다중재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모두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다? 동의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위성정당 문제입니다. 위성정당 창당도 문제인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을 꼬주게 하는 그런 불성사나운 모습들이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퇴행할 수 없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중재난시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뜨거운 지구, 낯뜨거운 정치, 이제 그만입니다. 이제 기후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최근 근황 그런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로 선거운동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혹은 7시부터 아침 선거운동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낮 시간 우리 부평 구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낮에 틈틈이 피곤하기도 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쪽잠을 자거나 이렇게 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 최대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확 줄었고 대신 부평 유권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홍보 마케팅이 중요한데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공약 같은 거 비전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상시에 SNS 활동을 꾸준히 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자 했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또 저의 활동도 알리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듣는 그런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주로 저희 당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크게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기후, 그리고 노동, 평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로 갈 수 없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지구, 낯뜨거운 정치, 이제 그만입니다. 이제 기후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 기후정의, 노동존중, 차별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이 그리고 5번 김응호가 그 길을 같이 함께 열어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하고 부평님 어떤 인연이 있는지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평에서 살아온 지 25년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부평에서 살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도 낳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에서 저는 부평 지역의 최대 이슈였던 부평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펼쳤고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형마트 규제운동, 복합 쇼핑몰 입점 저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삼산동 주민들의 특구합선을 막아내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었고 민관협의체 활동으로 끝내 네, 특구합선을 막아내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부평은 정치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온 지역이 바로 이곳 부평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층 주민들께 한 말씀 하고 싶다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든 정치도 우리 사회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진보의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진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은 국민의 민생 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사회의 개혁과 그리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인생 자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닥뜨리죠. 우리 개인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자기 만족, 즐거움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즐거움들이 개인의 삶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사회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